안녕하세요. 카이주 김상준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윤수정 기자입니다. 네, 오늘 카이주에서 만나보실 모델은 아반떼 5세대 8입니다. 현대자동차의 주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윤수정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승차는 국산 중중형 세단의 최강자 현대자동차 아반떼입니다. 현행 아반떼는 5세대 모델로 코드네임은 AD인데요. 이 슈퍼노멀이라는 슬로건에 맞춰서 아반떼만의 개성을 살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완성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과연 전세대였던 아반떼 MD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이유로 인기를 지속하고 있는지 저희 카이즈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시된 지 지금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월간 판매량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아반떼, 그 매력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여러 대를 마주쳤던 네. 이 아반떼 AD 한번 살펴볼게요. 네. 선배가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? 디자인 중에. 눈이 제일 그쵸? 중요합니다. 네. 눈이 제일 중요해요. 눈 디자인이 아반떼 MD보다 네. 좀 더 세련되어지고 날렵해지고 길게 뻗어지고 그 다음에 눈 완성도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 완성도가 많이 좋아졌다.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헥사고날 그릴은 현대자동차의 아이덴티티하고도 아이덴티티 같은 부분인데 이 느낌 한번 만져봐봐요. 네. 어때요? 약간 매트한 느낌이죠. 광택을 낼 수도 있어요. 이걸 크롬으로 장식하면 광택을 낼 수도 있지만 매트한 느낌으로 세련된 젊은 이미지를 강조했다. 그리고 차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승용차인데 상당히 낮게 하려고 상당히 낮게 디자인하려는 노력이 되게 보여요. MD보다도 더 낮아 보이거든요. 시각적으로 그런 것도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한 부분이다. 그리고 이거 아반떼 스포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봐봐요. 범퍼가 네. 지금 이렇게 굴곡이 젖어 있죠, 그죠? 네.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공기 역학 쪽에도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네. 신경을 썼다. 전면부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측면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네. 측면 디자인에서 사실 크게 볼 게 없어요. 왜냐면 MD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. 네, 거의 비슷해요.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달라진 게 없고 지금 이 모델이 풀옵션 모델이 아니고 그 두 번째 하위에서 두 번째 트림인 밸류 플러스 모델이에요. 1690만 원짜리 네. 비싸지 않는 모델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트림이에요. 밸류 플러스라는 이름답게 필요한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17인치 휠이 적용이 돼 있어요. 사실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좀 깡통휠이라고 불리는 작은 휠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번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잘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. 17인치 휠이 아무래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차체하고 어우러지는 모습이 좀 더 보기 좋다.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휠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. 적당하다. 적당하다. 네, 맞아요. 측면에서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. 후면 디자인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죠? 눈이죠. 그렇죠. 테일램프. 맞아요, 맞아요. 네, 맞아요. 전체적인 디자인을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돼요. 네. 네. 근데 MD보다 어때요? 어떻게 바뀌었어요? 조금 더 길고 조금 날카롭다. 맞아요. 길고 날카롭고 쭉 뻗어져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다. 네. 좀 더 세련미를 주고 있다. 그 부분 볼 수가 있고 하단 범퍼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. 뭐 특별하게 뭐 크게 뭐 차별화된 부분도 없고 네. 그냥 단정하고 정리가 되어 있다. 정돈되어 있다.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스포일러는 없지만 이렇게 돔 형식으로 이렇게 굴곡이 져서 에어로 다이나믹을 공력을 고려한 설계를 했다. 네. 그래서 후면에 좀 더 디자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어요. 이렇게 봐봐요. 이렇게 위로 쑥 올라오니까 어때요? 올라왔죠, 그죠? 네. 네. 이런 게 공기적으로 공기 역학을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. 네. 이런 부분이 잘 설계가 됐다. 그럼 주행하면서 또 이런 부분을 설명할게요. 네. 트렁크 한번 볼게요. 트렁크는 어때요? 저는 생각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좀 좁죠? 네. 네. 승객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.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좀 희생이 된 것 같아요. 전보다 크게 넓어지거나 좁아진 건 없고 네. 적당한 수준인 것 같고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실릴 것 같아요. 네. 승객을 위한 공간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.
대한민국 평균 키 여성 네. 윤수정 기자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. 제가 타보겠습니다. 네. 평균 키가 작지 않다는 거 알아주시고요. 다리도 짧지 않습니다. 네. 네. 어때요? 제가 지금 쭉 뻗었는데도 네. 여기 레그룸이 많이 남아요. 그죠? 충분해 보이네요. 그죠? 네, 선배님이 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제가 운전하는 자리 그대로거든요. 저 자리가. 근데 뭐 현대 기아 자동차의 그 공간 창출 능력은 예전부터 정평에 나 있었습니다. 근데 역시나 아반떼도 중형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준중형차 크기 중에 거의 최대치를 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은 충분히 칭찬할 만한 하고요. 그 다음에 패밀리카로 써도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헤드룸도 한번 보겠습니다. 헤드룸도 충분합니다. 그죠? 충분하죠? 예. 뭐 공간 충분하고요. 제가 타도 될 것 같고 뭐 성인 3명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성인 2명 정도는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다. 네, 볼 수 있겠습니다.